안녕하세요. 영어방송 시청자 여러분. 또 만나서 반가워요. 동화책 읽어주는 엄마, 쭈니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세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 놀러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놀라오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요. 누구시라고 하셨죠? 나는 하하할머니야, 하하할머니. 하하할머니? 만나서 반가워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럼, 그럼. 그러면 우리 영어방송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옛날 이야기 많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려고 내가 여기 왔지.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렇고 말고. 나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준비해서 읽어줄게요. 기다려줘요. 바이바이. 네, 그러면 하하 할머니, 다음에 많이 기대할게요. 안녕하세요. 영웅방송 신청자 여러분, 또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정말 반가워요. 사랑해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죠? 지은이는 쉘 실버스타인이고요.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읽어도 좋지만 어른들이 다시 한번 봐도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쉘 실버스타인.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마다 소년은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잎 주워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 노릇을 했습니다. 소녀는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곤 했습니다. 나무와 소녀는 때로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녀는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지요. 소녀는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해. 내게 돈을 좀줄수 없겠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회지에서 팔지 그러니? 그러면 너는 돈이 생기고 행복해질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서는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몹시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큰애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 않단 말이야.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겐 따뜻하게 지낼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자식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에게 집한채 마련해 줄수 없겠어?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지.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서는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너무 기뻐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온 얘야. 나무는 속삭였습니다. 와서 나랑 놀자. 난 너무 나이가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배가 한척 있었으면 좋겠어. 멀리 떠나고 싶거든. 내게 배한척 마련해 줄수 없겠어?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난 이가 나빠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내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난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타고 오를 수도 없고. 타고 오를 기운도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무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동일 뿐이야. 미안해. 이제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하거든.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나무는 안간 힘을 다해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로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봤던 책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난 책으로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또 봐요.